여보. 여보라니요. 우리 끝난 사이잖아요. 난 할 말 없으니까 가세요. 왜 할 말이 없어요? 나 당신 보고 싶어서 살 수가 없어요. 제발 날 좀 봐줘요. 됐어요. 그만해요.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? 나 당신 다 잊었고 다신 그 지옥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으니까 더 이상 내 앞길 막지 마요. 여보 제발. 나 새롬이 데리러 가야 돼요.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당신 마음이 풀리겠어요? 네? 당신 잘못 없어요. 그건 곧 당신이 지금 이 마당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예요. 당신 조강지처 피말쑥한테나 가보세요. 우리 집까지 와서 자꾸 난리 났으니까. 정말 내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. 다 내 불찰이에요. 서류 종료 확인도 안 하고 당신 사랑한다고 결혼부터 덜컥한 거 다 내 잘못이라고요. 지금 와서 잘잘못 따지면 뭐예요? 이미 끝난 거. 조금의 틈도 없는 거예요? 영광 엄마랑 서류 종료 깨끗이 된데도 나한테 조금의 마음도 열어줄 수 없는 거예요? 더 이상 도돌이표 같은 얘기 하기 싫어요. 내가 당신 여기로 보낸 건 당신하고 헤어지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. 당신 지친 마음 쉬라고 보낸 거라고요. 그러니까 언제까지고 당신 마음 풀릴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.